그리고 저희 또 그 공식 질문인데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외모 안 봐요. 다 안 본대? 외모 다 안 본대 아주 그냥. 저희 채널에 나왔던 분 중에서 외모 본다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. 네,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. 안녕하십니까. 재벌입니다. 아, 이거 제가 옛날에 배부르게 욕을 먹었죠. IX1을 갖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막 추천하고 차 괜찮다 이렇게 했다가 막 악플들이 이 돈이면 뭘 사지. 난 진짜 괜찮았거든요, 이 차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욕 먹었던 거는 X라인이에요. 근데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. 이것도 처음이거든요. 근데 이 차를 또 그냥 단독으로 갖고 나왔으면은 할 말이 뭐가 있겠지요. 없잖아요. 없잖아요. 네. 뭐 왔다면서요. 아, 제 아들의 아는 밥 사주는 밥 잘 사주는 누나. 아, 그럼 오늘 또 영상 재밌겠는데.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머. 에라디야.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차 때문에 실망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. 아, 그래요? 다시 입장하셨습니다. 지금, 지금 실시간 막 올라가. 호피디님 아들의 밥 잘 사주는 누나? 네, 맞아요. 몇 개나 사줬는데요? 저 한 100그릇은 사줬던 것 같아요. 아, 100그릇은 사줬어요? 네. 짜장면이에요? 네. 아, 뭐, 제가 21살에 밥 잘 사주는 누나면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이제 23이고, 이제 6월부터 만나이 적용되잖아요. 이 조그만 것들이 이것도 서로 막 밥 사주고 난리가 났구만. 이거 지금 갓 성인들 돼가지고. 이제 21살 되죠. 만으로? 네. 몇 년생인 거예요? 01년생. 01년생? 네. 아, 우리가 2002년도 때 월드컵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.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식판 들고 응원 다녔거든요. 오늘 대화가 좀 되려나?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네. IX1 갖고 나왔을 때 욕먹어서 좀 배 좀 불렀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거 이 돈이면 뭘 사지? 가성비 떨어지는 걸 왜 이렇게 추천을 하냐?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? 너무 좋은데 왜 욕하시죠? 이 IX1하고 또 그냥 X1도 있잖아요. 네. 내연기관하고 전기차가 있는데 왜 이걸로 사신 거예요? 저는 전기차를 이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원래는 이제 코나를 사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시승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바꿨어요. 시승해봐서 좋았어요? 아니면 이 마크가 좋았어요? 아니, 마크가 좋았어요. 아, 그렇지. 역시. 아, 이거 솔직하게 가야지. 이 마크가 좋았던 거 아닌가, 이거? 맞아요. 근데 누구세요? 재벌TV의 5%밖에 안 되는 여성 구독자고 IX1 차주입니다. 아, 그럼 저희 대주주님이시네. 5%밖에 안 되는? 네. 저희는 여성 구독자라서 주주님들이라고 그래요. 아, 진짜요? 네, 너무 적으니까. 근데 이 차를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? 저는 현금으로. 나도 없고 호피님도 없는 그 현금으로? 네. 캐피탈 안 빌리고요? 네. 캐피탈하고 안 치네요? 그냥 바로 현찰로? 네. 대박. 23살에 2001년생 현찰로다가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? 보험료 190 나왔습니다. 190? 생각보다 싸네요? 네. 제가 운전 경력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. 아, 그럼 거의 고3 때부터 탄 거예요? 네, 19살 때 땄어요. 그날만은 기다렸어요, 저는. 아, 난 차를 타고 싶어서? 네. 왜 차가 좋아요? 저 차 너무 좋아요. 차가 너무 좋아요? 사랑해요. 23살에 BMW라니 대박이긴 하네요. 예전에 X라인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. 그쵸. 이 밑에 범퍼가 크롬이 하나도 없거든요. 아, 지금 크롬 좋아할 때 아니잖아요. 그쵸? 아, 크롬 싫어요. 아, 크롬 싫어요? 네. 아, 우리는 좀 크롬 좋아하잖아요. 또 적당히 있는 크롬. 아, 그리고 요쪽 밑에랑 요런 부분이 옛날에 그 X라인에서 제가 디자인 때문에라도 무조건 M패키지 가세요. M패키지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하네요. M패키지 산 이유라 이거 같아. 아, 저랑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X세대라서 X라인이거든요. 근데 MG세대는 역시 M패키지. 아, 그리고 뭐 따로 이제 헤드라이트나 요런 부분은 일반 X라인하고 별로 이렇게 달라진 점 없고 LED 헤드램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네요. 아, 이게 바뀌었구나. 휠 대박이죠. 그때 X라인 때 휠 봤어요? 저 너무... 나 진짜 무슨 경운기 거 떼다 놓은 줄 알았잖아요. 저 거기 불판인 줄 알았어요. 아, 불판인 줄 알았어요? 네. 이제 M스포츠 패키지가 진짜 휠이 요것 때문에라도 내가 이걸 선택하라 그랬는데 확실히 달라졌네요. 맞아요. 재벌님 네. 영상 보고 네. 제가 이거 M 패키지 넣은 것도 있거든요. 아, 진짜로요? 네. 스티로폼마다가 들어있는 게 네. 아, 이거 좀 색깔 못 칠해야겠다. 진정은 좀 스티로폼 같지 않아요, 이거? 요 브레이크 좀 아쉬운데 요 디자인은 훨씬 낫고 역시 19인치로 바뀌었네요. 근데 M 스포츠 패키지라 요런 데도 다 블랙 들어간 건가요? 그런 걸 거예요. 아, 역시 이제 요런 게 블랙에 블랙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다 블랙으로 사신 거예요? 네. 왜요? 올 블랙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또 블랙을 또 좋아하시는구나. 네, 저 블랙 좋아해요. 근데 그 여성분들이 블랙에 차를 탈 때 뭔가 좀 그 섹시한 느낌이 있거든요. 핑크색도 좋아하세요? 핑크색은 안 좋아해요. 아, 그럼 블랙핑크는 안 되고? 그냥 블랙만? 네? MZ세대 이런 거 통한다니까요? 네? 우리 너무 기죽지 말자고요. 알았죠? 핸들이 좀 두꺼워졌네. 핸들 너무 두껍고 좋아요. 아, 그리고 제 차에 스피커가 하만카돈입니다. 그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스피커가 이렇게 싹 보이면
멋있는 거 아시죠? 어이구 좋아요 하만카도? 네 어이구 좋아요. 어이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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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 또 얘기해봐요 또 얘기해봐요. 그리고 핸들이 방금 말했던 네.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아 네. 그리고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거든요. 물리 버튼이 없는 걸 좋아하더라고 요즘에 MZ 세대 분들은.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. 냉난방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. 아 진짜요? 네. 저 이거 불편하다고 엄청 깠거든요. 왜 이렇게 물리 버튼이 없냐? 네, 저희는 또 AI 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선 충전 네. 보이세요? 이렇게 있어 딱 벨트까지 딱 있으니까 핸드폰 넣고 벨트로 딱 잠궈주면 너무 좋죠. 아 그거 실제로 쓸만해요? 그쪽에 핸드폰 놓고? 아 좀 불편해요. 아 그쵸? 네. 어, 우리 또 솔직해집시다. 어 왠지 왜냐면은 저기 잘 안 쓸 것 같긴 하거든요. 아 그리고 네. 저는 이게 느꼈는데 이 시트 있잖아요. 네. 이 시트가 네. 너무 강력하게 생겼잖아요. 남친 없는 분들은 네. 남친이 날 감싸주는 느낌? 아 봐봐, 이 시트 한번 봐봐요. 그쵸? 네 백허그 뒤에서 이마나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해서 딱 해주는 느낌이고 네. 네. 아 근데 시트가 조금 아쉬워요. 그 시트가 이게 아이보리 시트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이게 X라인은 들어간대요. 아 그건 X세대만 탈 수 있고 어 MG는 무조건 요색으로? 네 요즘에 MG. 근데 MG세대란 용어 계속 써요? 전 안 써요. 아, 원래 MG들은 MG 단어 안 써요. 아 MG들은 MG 단어 네. 안 써요? 어. MG 아닌 사람들이 MG 단어 써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근데 요 정도면 수납공간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? 어우 너무 적죠. 아 적어요? 네 통로가 좁아가지고 통과 넣지도 못하고.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상 뺄 때 힘들구나. 그러니까 네. 큰 게 안 들어가네요 이쪽에. 그리고 여기다 막 놓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뭔가 깔끔해야 되는데 네. 뚜껑 같은 게 없으니까. 맞아요. 아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충전기에 이런 저 같은 플립도 돼요? 아 플립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 이거 그냥 세워지는 핸드폰밖에 안 되네. 어? 늘 제가 BMW 뭐라 하지만 여기다 컵 세워놓으면 안 보여. 그니까요. 예. 야 이 수납공간 여기 있잖아요 이거. 아 네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통하는 얘기인데 이쪽에도 편하거든요. 진짜요? 네, 되게, 네, 운전하면서 되게 빨리빨리 빼요. 이해가 안 돼요? 네. 오 저 표정 봐. 거기다가 왜 넣어요? 아 여기 진짜로 근데 네. 어머 이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 듯. 근데 문에 여기 수납할 데가 없어서 아쉬워요. 아 요쪽이 꽂을 수 있는데. 아 그러니까 요런 데 뭔가 넣어야 되는데 없구나 이게. 네. 요 밑에밖에 못 넣는구나. 맞아요. 이게 뭐 하나 열릴 법한데 그죠? 그리고 요 팔걸이 열리는 거 아시죠? 네 열려요. 저 이거 몰랐다가 이렇게 하면 요 팔걸이 열리더라고요. 어 근데 이거 키예요 이게 BMW? 아니요 이거 그거예요 충전 키. 아, 카드키. 충전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? 네. 요것도 충전? 네, 그것도 충전. 어, 아, 이거 카드가 따로 있어야 되는구나. 네. 전기차를 안 타봐가지고. 너무 좋아요. 전기차로 넘어오세요. 아,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아요? 네.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없어요? 없어요. 자, 앉아볼게요. 아, 저는 생각보다 이게 그때 네. 뒷좌석도 되게 넓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칭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어, 이거 사라. 그 보조금 받으면 거의 6,500에 산 거잖아요. 맞아요. 거의 한 500만 원 돈 나왔네요, 보조금?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게 괜찮다고 많이 했는데,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이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. 저는 만족했는데. 요거랑 또 경쟁했던 게 막 또 이 가격한 비슷한 가격이 아이오닉일 수도 있고. 네. GV60? 아, GV60? QA? 아, EQA. 그런 거, 아, 그런 거랑 좀 다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? 네. 근데 왜 요걸 선택한 거예요? 아, 얘가 출력이. 아, 출력이? 가장 좋고, 네. 사륜구동이고, 네. 또 신차니까. 아. 이거 타고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. 아, 신상, 신상? 아, 네. 아, 역시, 맞아. 신상이 좋은 거지. 아이, 뭐, 그쵸, 신차. 우리 다 신상 좋아하지 않나요? 요즘에 그러면 이렇게 MG 용어 이런 거 뭐 있어요 또? 우리가 모르는? 아니 막 줄임말 있잖아요 요즘 줄임말. 요즘 줄임말이요? 네. 호피님 어디까지 알아요 줄임말? 안습. 안습? 아 안구에 스케쳤다? 야 나보다 더 심한 분이 있었네. 거의 뻑카충 시대 아니에요? 어, 손 내려도 돼요? 손 먹지 마. 손. 아 네 이런 데 그만하자요. 아 여기 그리고 도시락 좀 적당히 들어있고 여기는 그냥 뭐 팔걸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죠? 네. 여기 그냥 컵홀더 꽂고 근데 뒷좌석에 뭐 태울 일은 없죠? 없어요. 그래서 너무 깨끗하네. 거의 혼자만 타고 다녀 계속? 네. 야 근데 여기 공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남는데 무릎 두 개 이상 들어가요. 아 그런 건 또 어디서 봤어요? 네. 어 이렇게 하는 거? 네. 어 요쪽에도 밑에도 살짝 공간이 있고요. 근데 여기 공조기가 아 요쪽이 조금 이제 좀 싼마이 느낌이 좀 있고 이게 통풍시트 없잖아요. 그렇죠? 없어요. 열선도 없어요. 그럼 앞좌석에 아무것도 없어요? 아 열선 앞좌석에 열선인데 뒷좌석에는 통풍 열선 다 없어요. 아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없고? 네. 솔직히 뒷좌석은 없다 쳐도 아 통풍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? 그러니까요. 곧 한여름이잖아요. 맞아요. 이 썬루프 이렇게 열고 다니고 하면은 아 이때 통풍 한번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좀 열이 많아요? 아니 열 많은 것 같아요. 에어컨 하나 갖다 안 되긴 할 텐데. 그러니까요. 아 통풍 없는 옵션이 좀 아쉽긴 하네요. 아니 뒤에가 너무 예쁘잖아요. 맞아 이쁘긴 이뻐요. 특히 저 뒤에 눈빛, 저 입체적인 눈빛. 근데 이렇게 빵빵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진짜로요? 네. 근데 이거 되게 이뻐요. 그쵸? 네. 그리고 중간에 로고에 전기차라서 테두리가 파랑색이라서 이런 것도 포인트. 이뻤어요 이게? 네 예뻤어요. 다음에는 자동? 자동. 아, 또 신발 장사도 좀 해요? 네 좀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. 장화도 들어있고 아 발이 엄청 작네요.
발이요? 240이에요. 240? 네. 어, 뭐야, 이거 나랑 똑같은 신발이네? 그걸로 갈아 신을게요, 그러면. 우와, 오, 진짜 똑같은 신발이야? 네, 저는. 아, 저는 이거 혓바닥 뺀 거거든요, 이거. 혓바닥 뺀 거, 혓바닥 단 거. 어, 여러분, 그냥 진짜 운 좋게 같은 신발이 들어있었어요. 어, 그리고 나이키 신발 되게 좋아하나 봐요. 네, 저 나이키 좋아하고. 따로 또 다른 짐은 없네요? 네, 짐 여기 그냥 세차 용품들. 네. 양쪽에 넣어놓고, 이 밑에는. 소주병? 소주병? 아니! 여기 전기차 충전기 들어있어요. 제 영상 안 보고 왔어요? 소주병을 몇 개 넣어놓고 네. 양말이랑 막 몇 개 이런 것도 넣어놓고 아, 그래야 제가 리뷰거리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. 패션에 좀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저 풋살도 가끔 해요. 아, 풋살도 해요? 네. 하고 세차할 땐 요 장화 신고. 아, 세차할 땐 장화 신고? 네. 풋살도 좀 하신다고요? 네, 풋살 좀 해요. 바로 한번 뛰자, 빨리 와봐요. 저 가시죠. 거기서 슛 한번 날려봐요, 슛. 풋살을 하는 거 맞나? 아니에요? 오, 이 소리 뭐예요? 아, 웃음은 이거 그 진모 형님? 아, 그리고 요쪽에 이거 화면이라는 게 다 바뀌어가지고 아, 보기가 되게 편하네. 아, 그리고 아까부터 좀 봤는데 네. 저기 뭐 다른 데서도 좀 본 것 같은데. 아, 차도녀. 아. 어, 거기서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지금 요 IX1으로 좀 본 것 같긴 한데. 맞아요. 맞죠? 네. 무슨 일? 아, 뭐야? 무슨 일 하는데요? 지금 차도녀 TV PD로 일하고 있고 아, 네. 또 제 까사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구나. 그런데 이 전에 차 K5 끌지 않았어요? 맞아요. 아, 근데 K5에서 왜 이걸로 바꾼 거예요? 일단 전기차로 너무 바꾸고 싶은 네. 마음이 컸고 그리고 SUV로도 넘어오고 싶었고 네. 그래서 바꾸자 해서 코너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까사 스튜디오는 어떤 거 주제로 하는 거예요? 부동산이에요. 뭐 집 소개해주고 이런 거예요? 어, 집 소개 영상도 있고 네. 제가 원래 21살부터 네.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서 했었거든요. 아, 그래서 말을 좀 잘했구나. 네,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 제가 나와서 제 채널 하면서 언니 것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나 저번 XM 때도 뒷목 나갔던 거 아시죠? 야, 씨. 우와, 씨. 막 엄청 빠른 잔이잖아요, 이거. 제로백 한 5.6초 때 막 이러던데? 맞아요. 근데 난리 나네요? 부스트 기능이 있어요. 아, 방향키 그 부스트 기능이었어요? 네. 패들 시프트 있어서 이걸 딱 당기면 네. 부스트 기능이 10초 동안 딱 돌아가요. 아, 카트라이더에서 부스터 쓰는 거 같지? 네. 그리고 X라인 때 이쪽이 다 우드로 들어갔었거든요. 맞아요. 아, M 스포츠 패키지는 이게 다른 재질로 들어가는구나. 뭔가 네. 카본 느낌이 나게. 그래서 더 고급스럽지 않아요? 전차도 우드라서 좀 네. 우드였으면 지겨웠을 것 같은데. 아, K5 때? 아, 그러면은 이 차를 좀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좀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이게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좋더라고요. 네. 여성분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요리조리 다니기 너무 편하고 네. 또 차가 잘 나가고 사륜구동이고 그리고 썬루프가 지금 엄청 개방감 좋죠. 어, 야, 엄청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게 뒷좌석 앉은 사람도 이렇게 하늘까지 다 보이니까 네. 어,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디자인도 예쁘잖아요. 아, 인정. 뭐 신혼부부나 또는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지금은 주행 가는 거리가 328km 나는데 네. 풀 충전하면 몇 km 가요? 풀 충전하면 470km. 아, 진짜요? 네. 그러면은 이 차 좀 그 또 단점은 뭐가 있어요? 아, 옵션이 너무 없어요. 옵션이 이제 이 금액대면 사실 네. 아이오닉 6 디지털 사이드미러 들어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거는 이렇게 멀대같이 큰 그냥 유리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.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다음 아까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게 통풍 시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통풍도 없고 뒷좌석 열선도 없고 뒷좌석엔 열선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반자율 주행이 다 안 되잖아요. 아, 아쉬운 게 제 네. 차가 전차 K5가 네. 그 핸들 이게 차선 보조가 됐거든요. 네.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딱 잡아주긴 하는데 계속 유지는 안 해줘요. 아, 그 일자로는 계속 안 가네요. 네. 그러면은 반의 반자율 주행이네요. 네. 앞차간 그 차간 거리 조절은 되고요. 네, 그거는 되고. 아, 좋았던 게 네. 이거는 비모드라고 이렇게 아. 있더라고요. 뭔지 아시죠? 알아요. 이거 그 뭐냐 원페달 차도녀님이랑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아, 저희 풋살하다 만났어요. 아, 축구하다 만났어요? 네. 야, 이런 것도 처음 아닌가요? 어떻게 축구하다 만날 수가 있지? 근데 제일 큰 장점은 이거죠. 와, 야, 진짜 이 딜레이 없이 이렇게 이 달려나가는 이 맛. 네. 와. 아, 그리고 저희 또 그 공식 질문인데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외모 안 봐요. 다 안 본대? 다 안 본대 아주 그냥. 저희 채널에 나왔던 분 중에서 외모 본다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. 네,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. 네. 저는 그냥 성격적으로 네. 말씀드리면 좀 다정한 남자. 다정한 남자? 남자? 근데 다정함과 자상함을 느끼기 위해서는
또 통과해야 되는 외모나 막 외적인 그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커트라인은 있겠죠. 그 얘기 있어요. 일단 키는 한 180은 와우 지금 외모를 안 본다더니 키는 180 이상에 180 이상에 운동하고 서리면 좀 엄청 떨어뜨리네. 네, 180 이상 그리고 운동하는 자기 관리하는 자기 관리 잘하고 진취적이고 네 진취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외모는 연예인으로 치면 또 어떤 거예요? 제가 그거 보고 빠졌거든요. 어떤 거예요? 영화 마동석 나온 영화 있잖아요. 네. 범죄도시 3. 네. 그거 이준혁 씨. 아. 이준혁 씨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얼굴을 안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그냥 다 깔고 가는 거예요. 그냥 그 재생 버튼 누르잖아요. 네. 저는 일단 외모는 안 보고요.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냥 그럼 복사 붙여넣기예요. 아. 아니 뭐 이상형일 뿐이니까 그렇죠. 그렇죠. 이상이니까. 아, 네네. 그러면 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. 혹시나 그 까사 가가지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 거기 이메일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? 네 있어요. 거기다 서류 면접 한 번씩 넣어주시고 나이 차이는 또 그 얘기 줘야죠. 그래야 또 여기서 또 서류 면접 통과되죠. 10살? 네. 그러면 33살까지 많은 이메일로 이력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23살이잖아요 한참 또 놀기 좋아하고 평상시 이거 촬영 안 하고 이럴 때는 뭐하고 놀아요? 뭐 친구들 만나고 네. 술 먹고 카페 예쁜 카페 찾아가고 맛집 가고 네. 뭐 똑같죠. 쇼핑하고 사진 찍고? 네 사진 찍고 찍어봐봐 사진 막 다리 길게 찍어줘 찍죠. 막 이렇게 하고 네 호캉스 가고 아 근데 요 차가 그러면 좀 지금 운전을 해봤잖아요. 네. 유지비 한 얼마나 나오는 것 같아요? 유지비라 할 게 없어요. 전차가 한 달에 한 20-30은 썼거든요 기름값을. 네. 근데 지금 한 5-6만 원? 5-6만 원? 네. 야,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런 기름값 아끼는 데 최고긴 해요. 너무 좋죠. 그리고 승차감은 좀 어떤 것 같아요? 아, M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치고도 되게 네.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저도 지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딱딱하다 단단하다 이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우리 어쨌든 또 우리 IX1 여성 차주님과 까사 스튜디오? 네. 그것도 운영하시고 또 차도현님 채널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였어요. 확실히. 하여튼 거기도 좀 많이 찾아가 주시고 와 차 좋네요. 차 좋죠? 네. 너무 좋죠? 네. 괜찮아요. 네. 거의 지금 거의 가스라이팅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좋초란 말을 거의 100번 들었어요. 아 네.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 마쳤고요. IX1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끌고 다니시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라고 이거 타면서 네 이제 한 바퀴 쑥 돌아야죠. 거의 채널 한 30개 나오는 거예요? 네 한 30개 네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 감사합니다.